기타 갑니다. 네. 예. 지금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제 손에는요, 송우군이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어머! 가수입니다. 아버님이 보시면. 저, 이 CD는 뭡니까? 송우가 트로트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기념으로 앨범을 내드렸습니다. 속에 사인까지 이렇게 송우가 해서. 빨간머리 호가 메인곡이에요? 예, 타이틀곡이 빨간머리 호로 특징을 살려서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이게 빨간머리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저 잡이를 한 500장 정도 찍었는데. 몇 장 정도 판매됐어요? 저 쫄딱 망했습니다. 아유, 이제는 뭐 DJ 다 나가겠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형아야, 저기 SBS 인기가 MC 두 분 있잖아. 가서 빨리 CD 홍보하고. 그래, 다음 주에 해요. 그래서 사인 CD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300장 남아요. 어, 진짜. 그래도 300장 남는데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나눠줘도 300장 남아요. 다 나눠줘도 300장 남는데요. 송우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미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과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돼서 부모님 노후 책임지고 싶어요. 정식적으로 홍진영 누나랑 듀엣도 해보고 싶어요. 이야. 저희가 이거 받았으니까 네. 인기가요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뷔 무대를 위해서 네. 네. 이 손에 나오세요. 예, 예. 나오셔서 직접. 자, 3, 2, 1, 큐! 자, 다음 무대는 2013년 하반기 대한민국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예비스타의 무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빨간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 매력적이죠? 네, 빨리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후! 화이팅! 자, 모두 손머리으로 박수! 박수! 제치네요. 당신은 끝내주네요. 펼치네라요. 책으로나요. 설레게 뺨이 부치네라요. 흔들흔들해 마음들해 질끈거리게 하는 이 사람 당신은 내 바퀴예요. 너무 좋아요.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킹을 찾아주셨는데요. 특이한 자세로 기타를 치고 노래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궁금해요. 궁금해요.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